조금 전에 순위 내용을 얘기하면서 말미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처음으로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는 등 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보수의 심장이 TK. 그래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갔다가 대구에서 불을 한번 질러보려고. 이 나라 5천 년 가난을 해소시켜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혼란입니다. 강력하게 나라를 좀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탄생했으면 합니다. 참 그 마음이 아프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투쟁에서 졌다. 탄핵도 정치투쟁의 일환이었고 지금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투쟁입니다. 5월 9일 날 홍준표 정부가 탄생을 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는 것이다. 자,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투쟁에서 진 것이다. 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먼저 얘기를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어쨌든 이제 표를 놓고 경쟁을 하는데 지금 네. 홍준표 후보가 저기서 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 그렇죠. 바로 그 생가 바로 앞에서 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저 홍준표 지사가 저 현장에 갔을 때요. 현장에 바로 앞에서 피켓 시위 같은 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 지역에서는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와서 이전에 그 홍 지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당해도 싸다. 네.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런 단서를 달긴 했는데 그 발언조차도 용납 못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 후보가 저 자리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한 거는 네. 다분히 아직도 박 대통령,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동정심 있는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그 영상에서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 TK다. 그래서 대구에 불을 지르러 왔다. 글쎄요. 어떤 심정으로 한 말인지는 알겠지만 대구 서문시장에서 최근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시장 상인들이 들을 때는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 아닐까. 굳이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편집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홍준표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네. 샤이 보수 내지는 보수층 네. 여기에 지금 어떤 한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TK에 공을 들이고 TK 와서 서문시장 와서 어떤 유세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은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불을 지르자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나온 말이긴 한데 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인 게 네. 샤이 보수라는 층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적인 여론, 이제 그걸 자기 표로 흡수해보겠다는 뜻인데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샤이 보수들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동정하긴 하지만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동정했다고 해서 이 대선 투표 날 가서 박근혜 후보를 옹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후보에게 과연 찍겠느냐라는 네. 그런 건 저는 좀 회의적이라 봅니다. 네. 예전에 호남 유권자들처럼 샤이 보수들은 바로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문재인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를 네. 그런 후보를 찍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전략이 홍 지사로서는 불가피한 전략이지만 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롱맨, 스트롱맨. 그러면서 또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로 유명했는데요. 자, 속된 말로 17대 1.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모든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거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한판부터 상대가 생겼으니까 축하합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의냐 불의냐의 선택입니다.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의 선택입니다.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선택입니다. 과거 적폐 세력이냐 미래 개혁 세력이냐 선택입니다. 나는 그분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거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5년 동안 그 우병우 경기촌 역할을 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야당이 우파의 동정심을 자극 위해서 표 얻으려고 사면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관입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 앞장을 서고 머리채 잡고 감옥 끌고 가는데도 앞장을 선 사람들이 이젠 대선 문제 앞두고 사면 운동한다는 것은 그 참 세 살짜리 어린애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상인들, 시민들 만나봤지만 홍 지사 같이 이야기하는 분 한 분 안 계시는데요. 예. 대구 경북 분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아들을 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럼 나는 서장가? 나는 TK 서장가? 아, 대구 청년 남기에서 태어나고 7살 때 와서 초중고등학교 다녔으면 그럼 나는 서장가? 이성민 후보가 주적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 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다 대답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터진 입을 누가 막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박지원 대표의 깜짝 등장이 네 분의 지금 파한대소를 불러일으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그 TK 지역 특히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게 지금 프레임 전쟁 그다음에 그 보수적자 네. 이 싸움이 지금 바른정당하고 또 당장에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고 근데 지금 또 홍 후보님 저 말씀 중에는 또 주적 네. 유승민 후보에게 당신의 주적은 문재인 후보인데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주적이라는 것은 곧 주된 적인데 네. 사실 문재인 후보가 같이 그 정치판에서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상대지 주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다급한 마음이 읽혀진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네. 이번에 그 120억 정도의 정당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10% 미만일 경우에는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다 부담해야죠. 그렇습니다.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15% 이상인 경우는 100% 보전이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한 509억 정도를 갖다가 이게 그 선거 비용 제한액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다 쓰지 않더라도 받는 그만큼 본인이 최소한 열심히 뛰어가지고 10% 이상은 받아야 15% 이상 받아야 다 보전을 받는데 그렇죠. 이 문제가 또 첫 문제 당이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설사 이번에 의미 있는 어떤 그 득표를 하지 못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당권을 가지고 여러 공천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홍준표의 발언이 더 세지는 이유가 네. 아닐까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뉴스 탑10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순위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